자, 우리 지금 자 브런치 부캐에서는 물론 당연히 보고 있는 게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고, 자 반복되는 재진술은 어떤 포인트인지, 그리고 주제는 무엇인지, 자 이거 플러스 된거 맞지? 리코딩 된거 맞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한번 자, 우리 오늘 들어갈 문제가 자, 9번 문제예요. 그래서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9번에 자, 9월 9일 37번 문제였고, 원래 37번이라고 하면 우리 원래 순서별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글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 우리 해석하고 내용 한번 잡아보고, 자, 어떤 걸로 근거를 삼아서 자,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물론 순서 유형별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될건 뭐냐고요? 자, 내용 잡고, 주제 잡고, 재기술 포인트 잡고, 구조 한번 보면서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됐음? 자, 얘도 있잖아요. 자, 글의 흐름 한번만 봐볼게. 자,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패턴 2야. 자, 주제가 나오고 설명으로 이 설명하는 애들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다. 됐음? 자, 그러면 당연히 주제가 첫두 문장이 주제겠지. 그치? 그래서 그 주제가 뭔지 확실하게 잡고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 자, to successful, you need to understand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뭐 하기 위해서?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 ADM.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요, 필요하대요. 자,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자, 중요한 차이를. 오케이? 자, 근데 뭐랑 뭐 사이에? Believing you will succeed. 믿는 것 사이에. 뭐가요? 자, 여기에 지금 대시 빠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믿는 것 사이에. 자, 너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 얘들아, 이거는 되게 기본이죠, 우리. 자, between 나오면 between A and B로 나옵니다. 됐음? 자, 그래서, 자, A, 그 다음에 B가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뭐 사이에? 자, 믿는 거 사이에. 여기 또 대절이 빠졌네요. 자, 뭐가요? 자, 너가 쉽게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사이에. 됐을까?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성공을 하려면 너는 필요하대.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랑 뭘 차이점? 너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거랑, 그리고 너가 쉽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 뭔지는 대충, 주제는 대충 잡히긴 하는데, 아래 내려가면서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볼게. 쭉. 자, put another way. 얘들아, 이거 나오는 순간 현관 펼쳐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쵸? put another way. 야,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얘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는 건 우리 재진술 포인트야. 혹시 put another way 말고 재진술 혹시 같은 것도 뭐 있지? 연아야, 뭐 있지? in으로 시작하는데. in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in other words.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라고 하는 거, 즉이라고 하는 거, 항상 내가 적는 거거든, 얘들아. That is. Namely. 오케이? 다 즉이야, 즉.
이 제긴스 포인트는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다시 말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 아니야? 그쵸? 위에 얘기한 게나 중요하니까 다시 말할게 라고 해서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there is 즉이란 뜻이야. namely야, na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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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즉이라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왜 다시 말해? 중요하니까. 가볼게. 그래서 위에가 지금 주제니까요. 이 주제를 내가 한번 다시 말해볼게. 이거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자, 차이네. 그렇죠? 뭐와 뭐 사이에? Being a realistic optimist. 현실적인 낙관주의, 낙관주의가 되는 것과, 자, 그리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이거를 좀 보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죠. 지금 비유하는 거딱 보이잖아. 그치? 이제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첫 번째 나온 애가 당연히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겠고. 그치? 두 번째 나온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쉽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거. 자, 이게 뭐예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거겠죠. 됐음? 같은 말 지금 재진술이니까 같은 말 지금 반복하잖아. 그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다른 표현을 써서 지금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진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면 모의고사를 엄청 잘 봅니다. 뭔 말인지를 알고 반복되는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면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잘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내용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자 주제가 얘들아 나왔어요. 자, 주제. 얘가 일단 여기는 이제 좀 나왔으니까 자, 너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즉,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A라고 할게. 자, 그리고 네가 성공할 거라고 네가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B. 됐을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그치? 문제 없지? 괜찮아? 오케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자, 다시 위에 것 좀. 자, 조금만 정리하자면 얘들아, 너가 나는 정말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노력을 한 사람일까, 안한 사람일까?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 그쵸? 그런데 노력이 저 비현실적이잖아. 내가 공부를 이것다, 그러니까 조금 너네들의 지금 상황에 맞춰 좀 봐볼게. 내가 지금, 공부를 1등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아, 나는 고등학교 가서 나 시험, 첫 시험, 나 진짜 다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어때? 비현실적인 자죠. 낙관주의긴 하지. 그치? 낙관주의긴 해. 플러스적인 거야.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이러면. 그치? 근데 행동은 안 하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잘될 거래. 그런 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음?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어.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잘될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건 뭐겠어? 현실적인 낙관주의겠지. 됐음? 그렇게 지금 나누면 돼요. 자, 이거를 아래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번만 가볼게. 자, 이거를 지금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realistic optimist. 자, A네요, A. 그쵸? 이제 좀 설명할게, 이 얘기야. 얘네들 설명할게.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요. 자, 믿는데. 그치? 여기 또 대시 빠졌어요. 목적절 대. 자, 믿는데. 자, 그들이 뭐할 거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But also. 하지만 근데 걔네들은요. 또한 뭐 한다고요? 믿는데요. 자, 뭐를 믿어요? 자, 여기 또 대빠진 거야. 자, that they have to make success happen the through things like careful planning and choosing the right strategy. 자, 우리가 여기만 보더라도 딱 알겠죠.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그쵸? 스케줄도 짜고 전략도 짜고 계획도 하고. 무슨 말이 돼? 자, 노력해서 얻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해석할게. 그래서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는요. 자,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데 they have to make success. 그들은요. 성공을 뭐 해야 한다고? 해야만 한다고요. 그렇죠? 뭐 하도록? 일어나도록. 됐을까요? 성공이 자, 일어나도록 무조건 만들어야만 한다고 믿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자, 이 얘기죠. 됐음? 5형식이야.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things. 자,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면 like careful planning. 굉장히 신중한 계획과 그리고 right strategy. 뭐예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그 성공은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야 라고 믿는데요. 됐을까요? 이게 어떤 애들의 생각이라고?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가볼게. 여기에서 대인은요, 지금 여기 위에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 얘기하겠지?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요, recognize, 뭐 한다? 인식한대요.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자, 뭐에 대한 giving serious thought, 자,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자, 인식한다. 자, so to, 뭐 하는 거에 대해, how they we deal with obstacle. 얘들아, 이거 deal with도 좀 봐주세요. 자, 여기 deal with가, 자, 우리 정말 많이 나오거든? 고등 단계에 가면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온다고 자고라고 해요. 자, cope with가 똑같은 뜻이야. 오케이? 자,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다루다, 처리하다. COVID, DUID,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게 있는데, 자, address. 이거는 선생님이 자, 종종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항상 명사로서 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동사로서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런 게 고등 단어입니다. 고등 단어. 오케이? 자, 주소가 아니에요. 이런 건 지금 고등학교 때 뭐라고 쓰인다고요? 동사형으로서 다루다 처리하다 쓰셨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단어 뜻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핸들 있어요. 핸들. 오케이? 우리가 핸들한다고 하잖아. 그치? 자, 오케이. 이것도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하는 핸들이라는 뜻이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태클이라는 뜻이 있어. 태클. 나한테 태클 거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얘도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으로 동사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고등,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있잖아. 고등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단어를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학교에서 선지 보내겠어. 만약에 이쪽에다가 뭐 밑줄을 쳐서 내. 밑줄을 쳐서 내면 당연히 구조도 바꾸긴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도 바꿔서 내요. 오케이? 근데 단어의 선지를 모르면 풀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진짜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외우시고 동의어 표현도 많이 외우시고 반의어도 많이 외우십시오. 오케이? 단어 꼭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가볼게. 자, 그래서 그들은요. 자, recognize, 자 인식을 한대 그 필요성에 뭐를요? 심각하게 자 고려하는 것에 대한 뭐에 대해서? How they will deal with obstacle. Obstacle, 얘들아,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방해물, 장애물. 자, 어떻게 그 장애물을 다룰지에 대해서. 됐을까요? 그렇다는 거, 얘네들은 결국, 요게 있잖아, 얘들아. 결국, 요런 데를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어.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애들은요, 일단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믿긴 하지. 근데 얘네들은 거저서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야.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잖아, 우리가. 신중한 계획도 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전략까지 짠대. 오케이? 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은 성공을 무조건 일어나게 만들어 한다는 것까지도 얘네들은 생각하는 거야. 됐음? 그리고 지금 이거랑 똑같은 의식으로 아래. 이런 생각도 한대잖아. 어떻게 장애물을 다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잖아요. 됐을까요?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노력하는 타입들이겠어. 됐을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또 아래 가볼게. 디스프레퍼레이션. 여기서 디스프레퍼레이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위해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굉장히 어떻게요? 자, 장애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심각하게 고려하는지 이러한 모든 준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한 준비들은요. 자, 뭐 한다? 올려준다. 그들의 자신감을. 준비가 철저하게 됐고 노력했잖아. 그쵸? 자,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own ability. 자,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능력이냐면, to get things done. 일이 수행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감을 올려준다. 됐어? 나 그거랑 상황이 비슷하지? 너네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하고, 막, 변형 문제도 다 풀어보고, 내용도 완벽하고, 단어도 막 줄기어랑 다 외워놨어.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 시험을 딱 하면 어때? 난 자신감이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이 정도면 다 했는데? 전범이 다 봤는데? 몇 해독을 했는데? 무슨 말 이랬음? 준비가 철저하니까 어떡해요?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치? 그리고 난 이미 어떤 일이든 잘해낼 자신감이 있다. 생겨버리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던져졌을 때, 나 이미 준비됐어. 이 일을 할수 있는.
이미 그부터 다 되어 있는 거지. 됐을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반면에야, 얘들아. 오케이? 이제 대조해서 반면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A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B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거네. In contrast to, 뭐, 대조하여.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혹은 however. 그쵸? 하지만, 이러면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네. 한번 가볼게. 근데, unrealistic optimists. 근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지금 나왔죠. On the other hand. 그치? 반면에. 라는 얘기 나왔죠. 자, 반면에. 자, 흐름이 바뀐 거야. 두개 지금 비교. 다른 애로 넘어왔어요. A에서 B로. 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자, 반면에 리더요. 자, 뭐를 믿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거라고. 오케이? 그들에게. That the universe will reward them. 자, 대단하시네요. 그쵸? 자, 무슨 얘기야? The universal. 야, 온 우주가요. 그치? 자기에게 보상을 할 거라고 믿는 거야. 됐음? 그리고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자,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가 얘기하면, 즉,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또 뭐해? 믿어. 정말 낙관주의긴 하네요. 근데 비현실적이지. 그치? 성공은 발생할 거야. 그들에게. 왜? 나는 운이 좋거든. 야, 나 운 되게 좋아. 야, 모든 건다내 편이야. 모든 우주는 자,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굉장히 낙관주의자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비현실적인 옵티미스틱을 한다. 됐음?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자,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긍정적인 사고에 있어서 우주가 나한테 어떤 시기로든 자, 보상을 할 거라고 믿는데. 됐음? 자, 그 다음에 갈게. 또는요. 자, 또 됐나 왔어? 자, somehow, 자, 어떤 식으로든, 그치? 그들은요, will be transformed overnight. 자, 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Into a kind of a person. 오케이? 자, 이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치? 근데 긍정적이긴 한데 어때? 우리 옛날에 막 근자금 같은 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얘들 딱 지금 그런 케이스죠. 근거가 없어. 노력도 안 해. 근거도 없어. 근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모든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나의 근대적인 사고에 대해. 그래서 나는 잘될 거야. 정말 근거 없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괜찮아? 오케이. 자, 위에 지금 자, 첫 번째 다시. 자, 주제를 깔았어요. 오케이? 주제를 깔아서 현실주의자와 자, 비현실주의자 낙관주의 애들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차이점 명확하게 인지하라고.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설명문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글의 구조가.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설명이죠. 근데 뭐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됐을까요? 자, 그래 설명으로 1A로 갔어요. A 설명 가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On the other hand가 나오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네요. 자, B로 흘러가면서 B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글의 구조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애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애들이야. 됐음? 오케이. 노력 없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여기가 끝이네요. 더 이상 없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어려운 거 있을까?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본문으로 가서 내용을 이미 파악했고, 자, 주제도 파악을 했으니까, 자, 본문으로 가서 한번 봐볼게. 여기에서, 자, 이어지 말로 옳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아까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주제가 먼저 깔리고요. 그쵸? 자, 그리고 A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A에 대해서 B로 넘어가는 자, 반면에 라는 접속부사가 나오면서 글의 흐름이 B로 가는 내용이었죠. 기억나?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민서야. 이거 답이 몇 번이야? 3번 BCA. 오케이. 자, 주제문 나왔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얘들아 기억나세요? Put another way.
즉, 다시 말하면. 그치? 다시 말하면이라고 해서, 자, A랑, 그 다음에 B랑에 대해서, 즉, 다시 말했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만 보더라도 주어진 문장에서 붙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누구 설명을 했어? A에 대해서. 그쵸? Realistic A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거기에 지금 붙는 게 Realist Optimist 하고 B에서 바로 붙었죠. 됐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 자, C번이요. C번에서 they recognize need for giving serious 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 they가 지금 누굴 받는 거야? 인서야? 그렇죠. 여기서 they는 realistic optimist를 받는 거죠. 됐음? 그래서 일단 얘들아, 순서배열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 연결사 나오는 거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이미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용만 아니까 쭉쭉쭉 풀리잖아. 그치? 근데 얘를요, 내용을 만약에 안 읽고 바로 갔으면 어떻게 푸냐면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A의 첫 문장을 읽어요. 됐음? 근데 여기서 A의 첫 문장이 끊기는 데가 없네? 일단 A의 첫 문장을 읽고, 자, B에도 첫 문장을 원래 읽어요. 됐음? 자, 그리고 C에도 첫 문장을 읽어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번만 접근해 볼게. 봐봐. 주어진 문장, 우리 이미 내용을 아니까. 근데 A에 첫 문제 가볼게.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는 unrealistic이나 혹은 realistic optimist라는 지금 언급이 됐나? 주어진 문장이 언급된 적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unrealistic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첫 문장 읽었는데 on the other hand가 나왔어. 우리가 반면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려면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반면에 이래 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주어진 문장에 뭐가 없는데 갑자기 반면에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오케이? 첫 문장만 읽어도 이러한 연결사나 갑자기 unrealistic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 A번은 탈락이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자,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서는. 다시 말한 단어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재진술 포인트라고. 그렇지?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걸 재진술이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고, 아, 그러면 윗내용이랑 굉장히 같은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뭐가 나와요? realistic, 그 다음에 unrealistic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됐어?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A번은 절대로 B보다 먼저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됐을까요? 저게. 자, 그리고 C번도 우리가 붙기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그들이라고 하면서 they를 얘기를 해. 자, they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they라고 잡을 만한 게 있어 없어? 주어진 문장 봐봐. they라고 잡을 만한 우리 지난번에 그 배웠잖아요. 명사형. 그쵸? 대명사 이런 거 배웠잖아. 여기 읽었을 때 대인하고 대인에 속하게 잡을 만한 애들이 있었어? 없어? 주어진 문장에? 없어요. 무슨 말이 됐을까? 그래서 내용은 다 읽지 않아도요. 이러한 힌트 때문에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배열이라고 하는 애는요. 정확하게 첫 문장을 읽어가면서 잡을 수 있는 힌트는 다 잡으셔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나오는 연결사. 오케이? Put another way. 이것도 연결사. 접속 부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애들 다 잡고 그다음에 지시사 대명사 나오면 꼭 잡아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도 원래 풀수 있다는 거 됐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자,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의 B가 받쳐주고 있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거랑 이어지는 C번에서 얘기하는 거. 자, 그 모든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할 만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누가요? 리얼리스틱 옵티미스트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 비 데이가 가리키는 게 리얼리스틱 옵티미스틱 때문에 자, 비 다음에 C 다음에 그다음에 온디 아더 핸드라고 하면서 이제 언리얼리스틱 설명할게라고 글의 흐름이 바뀌는 BCA 순서로 가야 합니다. 이해됐을까? 오케이. 이제 잘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해 볼게. 자, 질문이 제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영어로 14 단어로 쓰래요. 준호야, 써왔어? 아, 이거 아예 예시 안 했었나, 우리? 오케이, 예습 안 했었나? 오케이. 아, 지성아, A 뭐라고 썼어?
오케이. 자, 완전히 정답 들렸어요. 자, 오케이. 저는 지성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완벽, 지성 완벽하게 잘했죠. 자, 여기에 1번에 얘들아, 우리 지금 주제라고 하는 중심 내용이 어디라고 했어? 여기라고 했잖아, 여기라고. 그쵸? 자,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이요. 자, 위에 나오는, 자, 요거요.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and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 됐을까요? 첫 번째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 자, 다시 여기 갈게요, 여기. 자, 여기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요. The vital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ou will succeed and believing you will succeed easily. 자, 여기가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예습해온 친구들은 본인이 잡은 게 맞는지 꼭 한번 같이 크로스 체크해 주십시오. 됐음?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민서가 잘 풀어줬죠? 질문이. C에 밑줄 친 대위가 누군지 지문에 찾았으래요. 그쵸? 아까 지금 민서가 되게 잘 했어. 민서야,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대위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Realistic Optimist. 그쵸?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갈게. 윗글에 설명하는 Realistic Optimist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적어보래. 연아야. 이거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까 다 잡았는데. 얘네들은 근거 없이 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이런 행동을 해서 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린 잡았잖아. 너무 잘했죠? 그렇지. 그치? 자, 얘네들은 근거 있어서 지들이 성공할 거라고 확정된 애들이야. 왜? 자, 신중한 뭐와? 자, 계획과. 그치? 그 다음에, 자, 적절한 전략이요. 자, 전략을, 자, 설정하여 장애물을 다루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뭐를 얻어요? 자신감이요. 오케이?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다. 그래서 아까 unrealistic optimist처럼 근자감이 아니라, 그쵸? 자,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쵸? 완전히 전략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장애물도 다룰 거라고, 그쵸?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됐을까요? 이런 모든 게 얘네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죠. 됐을까? 자, 어려운 거 있을까? 없죠? 없죠?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이거 꼭 순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순서 문제 풀때 주어진 문장 읽고요. 자, A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을 읽어가면서 뭘 찾으라고요? 지시사, 전관사, 연결사, 개명사. 이런 애들을 체크해가면서 푸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put another way, 그 다음에 day. 이런 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됐음? 자, 내용 알면 훨씬 쉽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내신으로 신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정말 편하죠. 내용을 아니까 금방 풀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그 다음에 자, 10번 할게요. 자, 10번도 먼저 내용부터 볼 거야. 자, 패턴을 한번 봐줄래? 얘도 주제, 설명, 설명. 지금 계속 패턴 2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아래서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글의 구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10번. 자, reciproc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 호혜주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막상, 봐봐, 모의고사나 학교에서 이제 만약 3월에 뭐가 딱 시작을 했는데, 이런 호혜주의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멘붕 나오겠죠? 이거 뭐야? 단어도 모르겠고, 한국말을 봤는데도 호혜주의가 뭔지 몰라. 자, 그럴 때는, 얘들아, 모의고사 볼 때, 분명히 얘기할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너네들이 모든 단어를 다알 수가 없어.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 지문 공부하고 시험 치니? 아니죠. 그날 가서 완전 처음 보는 생지문을 가서 수능을 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아니야? 모의고사도 처음 보는, 그날 처음 보는 생지문을 가지고 니네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온 단어를 다 알까? 절대 몰라요, 절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멘붕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하게, 아, 글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좀 해주고, 어차피 이어지는 문장은 같으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도,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그냥 문맥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걸 한번 잘 잡아주고, 역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글의 흐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잡은 주제가 계속 같은 말이 맞는지를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분명히 얘기할게. 모의고사에서는 처음 보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럴 때그 모든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글의 흐름을 잡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꼭 기억해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아요. 오케이? 역접이 없는 상. 됐을까? 그래서 아래를 여기서 못 잡았으면 아래 읽고 잡으면 되지. 됐음? 여기서 못 잡았어. 그럼 또 아래를 읽고 잡으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호외 주의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호외 주의는요, can be explored. 자, 호외 주의는, 자, 뭐할수 있대요? 탐구되어질 수 있대. 자, in captivity. 자, 포획된 상황에서. 오케이? 포획된 상황에서 호외 주의라고 하는 건 탐구가 될수 있대요. 자, by handling. 자, by handing. 자, 뭐 함으로써? 얘들아, by ing 나오면 우리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지. 자, 뭐 함으로써? 자, hanging 뭐 하는 거야? 제출하다. 혹은 우리가 hand out라면 제출하는 거죠. 그렇죠? hand, 자, 건네준다는 뜻이야. 건네줌으로써 one chimpanzee 한 마리의 침팬지에게 뭐를요? A large amount of food. 굉장한 많은 양의 음식을 건네줌으로써 호혜주의는 탐구될 수 있대요. 오케이? Such as like랑 같은 거죠. 그치?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watermelon or leafy branch. 수박이나 혹은 잎이 많은 가지, 나뭇가지와 같은. 자, 그리고 나서요. Observing what followers. 그리고 탐구한대요. 오케이? 그리고 탐구되어져. 자, 뭐에? What follows? 자, 무엇이 그뒤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탐구함으로써 포획주의는 탐구되어질 수 있다. 됐음? 얘들아, 여기요. And then 하고 observing 하고 나왔잖아. 그쵸? 여기랑 지금 두 개가 병렬이겠죠.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일단 정확하게 호혜주의라는 게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호혜주의라는 건 우리가, 자, 언제 볼수 있다? 포획된 상황에서 볼수 있대요. 그쵸? 근데 뭐 함으로써? 침팬지에게 음식을 많이 줌으로써. 그치? 그걸 줌으로써 호혜주의를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 함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건네줬을 때,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관찰하면서. 그쵸? 침팬지가 내가 어떤 걸 줬을 때, 그쵸? 나뭇가지가 많은 내가 그 가지를 주고요. 브랜치를 주고. 혹은 내가 음식을 막 건네줬어. 근데 그 다음에 침팬지가 무슨 일을 할까? 이걸 우리가 보면 뭘할수 있다고요? 호혜주의를 알수 있다고요. 됐을까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The owner will be center stage. 그 소유자죠. 그쵸? 소유자는요, 자, 중심에 있을 수 있대. 즉, 먹이를 가진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지. 자, 먹이 소유자가, 자, 중심에 있게 돼. With a group of others around him or her. 자, 뭐한 채로? 그와 또는 그녀를 둘러싸면서, a group of others. 여기서 others는 침팬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다른 침팬지 그룹들이 그 또는 그를 둘러싸면서 soon 그리고 곧 to be followed by newly formed groups. 자, 뭐 하게 되어진대요? 따라지게 된대. newly 새롭게 형성된 그룹에 의해서. 됐음? 자, 지금 구조가 조금 부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나가고 있어. 한번 쭉 봐야 돼. 뒤에 붙은 애들이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다 ADM이야. 다 ADM. 이미 이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뒤에 다 ADM이야. 오케이? 자, 부사야, 부사. 뒤에 다 부사 딸려온 거야. 자, 그럼 할게.
자, 어라운드 더즈. 그 사람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open the size of a share? 얻은 사람들이죠. 그쵸? 뭐를요? 큰 몫을 얻은 침팬지들 주변으로. Until all food has been distributed. 자, 언제까지? 모든 음식이 분배될 때까지. 됐음? 자, 얘들아 봐봐. 이거를 내용을 정리할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먹이를 소유한 사람들, 그쵸? 먹이를 소유한 애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자, 가운데 있다는 거, 센터 중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침팬지들이 어떻게 돼요? 얘 침팬지야. 침팬지가 그들을요 둘러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언제까지요? 모든 먹이가 분배될 때까지 가장 많은, 그쵸? 꽤 많은 양을 얻은 침팬지 주위로요, 또 그룹이 형성된다는 거야. 이랬어? 내가 침팬지한테 먹이를 줄 거야. 그러면 침팬지들 내가 막 이렇게 바나나를 들고 있어. 얘들이 어때? 흥분을 하죠? 나를 둘러싸요. 내가 막 음식을 나눠줬어. 언제까지? 내가 다 나눠줄 때까지. 그러면 다 나눠줄 때 누군가는 더 많이 분배를 받았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는 거야. 이랬어? 그 음식을 많이 받은 애 중심으로 침팬지들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뭐 할까? 아래 또 가볼게. 자, 그래서 beggar. 자, beggar가 뭐더라? 구걸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자, 구걸쟁이 중들은 자, may complain and cry. 야, 불평하고 혹은 울 수도 있어. 자, 하지만 자, aggressive conflict are rare. 하지만 뭐는요? 이게 어그레시브가 얘들아 이런 공격적인 거죠. 그쵸? 그런 공격적인 충돌은 레어란 단어 좀꼭좀 알아주세요. 자, 얘는요 거의 뭐뭐 없는 이란 뜻이야. 오케이? 거의 뭐뭐 없는 혹은 거의 뭐뭐 없다 뜻이야. 자,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야, 너네들 이거 알지 않나? 레어 아이템 게임하는 애들. 그쵸? 희귀 아이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공격적인 이러한 뭐 공격적인 충돌은 거의 없다란 얘기죠. 됐을까? 가장 먹이를 이제 많이 가진 그 애들 중심으로 또 새롭게 무리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야, 나좀더 너무 많으니까 나 좀만 더 줘라고 한나좀 줘라고 하는 나머지 그 구걸쟁이들이 그때 울 수도 있고 굉장히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음식을 뺏으려고 공격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 자,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러한 일들이 do occur. 자, 강조해도 돼요. 동사 앞에 쓰이면 이 occur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강조의 두 가지 쓰인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자 발생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 간혹 그러한 일들이 자 발생할 때 It is the professor who tries to make some leave the circle. 얘들아, 여기 문법적인 것 좀만 체크하고 갈게. 자, it is 한 다음에 who가 나왔어요. 됐음? 자, 혹시 이게 어떤 문법인지 아는 사람? 지성아, 이거 무슨 문법이야? It is에 명사 들어간 다음에 who 나왔어. 이거 혹시 무슨 문법이야? 사람 없어? 저기 몰라? 몰라? 연아 몰라? 다인이는? 혜연이는? 몰라? 뭐 미서도 몰라? 오케이. 자, 가지고 갈게 얘들아 이거. 자, 꼭 체크 좀 해.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 당도금이라고요. 오케이? 자, it is 원래 대시 나와야 돼. 됐음? 자, it is that 해서 이때 강조라고 해요. 자, 이것 좀 봐. 여기 앞에 아까 우리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강조의 두를 썼죠. 오케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강조의 두를 썼어요. 근데 얘가 앞에 주어에 따라서 do, does, 시제에 따라서 did로 바뀌죠. 동사 강조는 이렇게 해요. 됐음? 자, 그런데 it is that은 뭐를 강조하냐면 do, does, did이야.
동사 강조. 그래서 강조해 주라고 해요. 근데 it is that 강조 구문은요, 명사를 강조해요. 오케이? 그리고 부사하고 부사절을 강조합니다. 됐어? 그래서 특징이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가주어 진주어랑 얘들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가주어 진주어는요, 자, it is 사이 다음에 형용사가 거의 와요. 물론 가끔 명사도 와. 근데 형용사가 거의 오죠. 자, 그리고 대절이 나와요. 자, 이랬을 때 주어 동사가 완전한 절이 옵니다. 완전한 절. 대절이 오면 당연히 여기는 진주어기 때문에 완벽한 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자, it와 that 사이에 명사가 왔어. 근데 이 대절이요, 불완전해요. 자, 그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왜? 대절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 뒤에 명사를요, 가운데로 끌고 와서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하나가 빠져서 가운데로 와서 강조한 거니까 여기가 완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주어 명사 역할이죠. 주목보전기. 자, 대절에 나와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 뒤에 명사, 즉 얘네들아 명사 역할하는 애들이야. 이 명사 역할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운데로 끌고 왔어요. 이리즈와 대사이에. 됐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 대절은 불완전해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꼭지 알고 있어. 근데 여기는 후잖아요. 네. 여기가 명사가 사람을 나타내면 얘를 대신 후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명사가 사물을 나타내면요. 얘는요.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됐어? 명사가요. 여긴 또 뭐냐? 똑같아. 나중에 여기서 명사가, 만약에 명사나 부사가 장소로 나타내면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 when도 되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거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만 좀잘 봐주십시오. It is, that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왔다라고 하면 얘는요 강조구문입니다. 됐어? 근데 이렇게 명사가 오면 뒷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완전하다고요. 자, 이것쯤 이 글로 한번 봐볼게. 자, 바로 소유자이다 이거야. possessor. 오케이? 바로 소유자이다. 얘 지금 바로 소유자야라고 강조하고 싶구나. 그렇지? 자, 바로 소유자야. 뭐가요? Try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자, 노력하는. 자, 뭐 하려고 노력해요? 누군가를요, 그치? 누군가를 그원 안에서, 즉, 그 무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소유자이다. 먹이 소유자이다. 됐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봐봐. 이 후절에 원래 더 포세서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 주어였어요. 오케이? 그런데 강조하고 싶어서 이리즈를 쓰고 후를 쓴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를 더 프로페스터, 이게 포세서라고 해서 가운데로 끌고 온 거야. 이랬어? 자, 그러니까 후 뒤에 명사가 없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갈게. 이거는 문법으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잡은 거야. 그럼 다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구걸을 하죠. 그치? 자, 내가 먹이를 많이 충분히 없어. 그래서 먹이를 이제 충분히 받은 그 애를 중점으로 또 우리가 구를 만나고 했잖아? 거기서 이제 그 먹이가 없는 애가 먹이 좀 달라고 울거나 컴플레인을 한대. 오케이? 자, 그런데 폭력적인 일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그쵸? 충돌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어떤 일을 얘기하겠어? 폭력적인 일, 그쵸?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충돌적인 일이 발생할 때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간혹 만약 이렇게 충돌적인 일을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 먹이자가, 먹이를 갖고 있는 애가 그럼 결국 힘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먹이자가 뭐 하는 거야? 야, 너 우리 그룹 나가.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먹이자가 뭐 한다고요? 만든대. 누군가가 떠나도록. 그 그룹을. 됐음? 먹이를 소유한 애가 뭐다? 짱이다, 이거야. 됐음? 오케이. 아, 너왜 자꾸 분란 일으켜? 또 나가. 또안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먹이를 많이 갖고 있는 애요. 됐을까?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후회주의가 조금 먼지가 잡히니? 오케이? 후회주의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읽으면서, 자, 후회주의가 뭔지 한번더쭉 정리하도록 할게. 자, 조금만 더쭉 읽어볼게요.
맞아. 오케이. 자, 가볼게. Here we hit them. 자, 여기서 she는요, 먹이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먹이 소유자는요, 때릴 거래. 자, 그들을요, over their head. 그들의 머리 위를요, 때릴 것이고, 그치? 자, with her branch. 그녀의 나뭇가지로 때릴 거래. 또는요, bark at them. 또는 뭐할 거예요? 짖을 것이래요. 울부짖을 거야. 그들을 향해서. In a high pitched voices. 굉장한 고음으로 걔들한테 짖을 거야. 그쵸? Until they leave her alone. 언제까지? 그들이 그녀를 혼자 둘 때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지. 계속 때리고 뭐한 거야? 높은 음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또나좀 놔둬. 빨리 가. 네, 우리 나가. 이렇게 됐을까요? 됐음?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whatever their rank is. 자, 그들의 서열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케이? 자, possessor. 먹이 소유자는요, control, 통제한대. 그 음식의 흐름을. 그 먹이의 흐름을 통제해. Once chimpanzee enter reciprocity mode. 자, 한때. 그 침팬지가 들어가게 되면 포획주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접어들면 자 그들의 사회적 서열은요 no longer matter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갑이니까 먹이를 갖고 있는 애가 갑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먹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갑이기 때문에 아무리 랭크가 높은 애가 나한테 구걸하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포획주의 상태에 접어들면 그들의 서열이 더 이상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것 좀 좀만 볼게. 자, 노런 걸좀 정리할게요. 노런 걸. 자, 노런 걸이란 뜻은, 자, 더 이상, 자, 뭐뭐, 앉는, 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더 이상 뭐뭐, 앉는 이란 뜻이에요. 이거 꼭좀 외워두세요. 여기에서 matter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얘가 자동사로서 항상 자,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랑요, 자동사로 중요하다고 쓰인 애가 또 하나가 있어. 카운트라는 애가 있어. 카운트. 오케이? count야. 카운트야. 자, 얘도 자동사로선 항상 무슨 뜻으로 쓰인다? 자,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됐음? 자, 근데 얘들아, 매러리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얘는 자동사로서 자, 문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종종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꼭좀 봐주셔야 돼요. 됐음? 자, 종종 잘 나와서 꼭 봐주셔야 돼. 이게 있잖아. 내용이 좀 무언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솔직히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뭔가 좀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굉장한 디테일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내용은 없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앞에는 좀 어떤 게 조금 빠졌냐면 이게 자체에 대한 구조를 좀 봐줘. 오케이? 연구 실험을 한 거죠. 연구 실험을 해서 뭐 했냐면 침팬지 무리에서 우리가 호혜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실험을 한 거잖아. 됐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난 거야? 아무리 자, 일단은 결론 나기 전에 그래서 서열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사냥을 만약에 얘들이 해요. 오케이?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에 기여한, 그러니까 같이 사냥을 한 애들, 그쵸? 같이 사냥을 한 애들에는
상향을 하는데 상향 성공했어. 그 상향이 기여한 다른 침팬지들이랑은 서로가 음식을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에는 딱 상향에 같이 기여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음식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음식을 나눠줄 때 그것도 생각하는 거야. 얘가 최근에 나한테 잘했나?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니까 얘가 내 머리를 좀 골라줬나? 걔들만 이렇게 머리카락 털어 골라주나요? 얘가 나한테 좀 최근에 잘볼 짓을 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이득이 된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먹이를 줘안 줘? 안 줘요. 얘가 서열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말이지? 일단 내가 먹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됐음?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최근에 나한테 굉장히 이득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됐을까? 이게 후회주의라는 소리야.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낸게 뭐예요? 서열과 관계없이 먹이 소유자가 흐름을 제어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후회주의 상태에 접어들면 얘네들의 침팬지의 서열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끝이었어.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얘들아. 자, 이거 넘어갈게. 자, 10번. 자, 10번 갈게, 10번. 자, 10번에서 세연아, 이거 몇 번이야? 정답? 2번이야?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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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죠. 그치? 굿. 자, 그러면 얘도요. 자, 아까처럼 자, 읽어보고 주어진 문장 읽고, 자, A, B 첫 문장 읽고 한번 가져가 볼게. 자, 주어진 문장 우리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쵸? 자, 준호야, 주어진 문장이 무슨 말이었지? 의미가 뭐였었어? 호혜주의랑? 많은 양의 음식을 갖고 있는 침팬지. 그러니까 호혜주의를 지금 연구하는 거죠. 그쵸? 우리 연구 실험 좀 할게. 이 얘기잖아. 그쵸? 오케이. 연구 좀 할게. 근데 호혜주의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다고요? 포획된 상태에서 탐구되어질 수 있대. 그치? 모함으로써 침팬지한테 많은 양의 음식을 나눠줌으로써.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라는 걸 보면서.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 관찰할 수 있어. 그 얘기야. 근데 이거 아까랑 좀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자, 더 A 번만 읽어볼게.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여기서 지금 또 한번 볼수 있죠. 자, day가 또 나왔어. 그쵸?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day를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때? 주어진 문장에 day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원래는 침팬지가 있긴 한데 day는 복수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복수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탈락이야. 우리가 안 봤지만. 됐음?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대명사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지시사 대명사 명사 되게 중요해. 자,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찾을 수 없고 일단 얘가요. 자, 내용 읽어봐도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근데 어떤 거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래? 자, 그래서 얘도 A번은 절대 안 돼. 자, B번 갈게요. 자, B번에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The owner will be center. 이제 갑자기 이제 자 먹이 소유자는요 중간에 있대. 그쵸?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룹들이 그 다른 침팬지 그룹들이 그 먹이 소유자 주위를 이제 싸게 되고요. 그쵸? 자그 다음에 followed by newly formed. 새로운 그룹이 형성이 돼. 자 굉장히 많이 음식의 자기들의 목을 얻은 침팬지 주위로.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데이나 뭐나 이런 건 없지만 자, 내용상으로 일단 잡을 수 있지. 우리 위에서 뭐 한다고 했어? 음식을 배분한다고 했잖아. 됐을까요? 음식을 배분한다고 했고 지금 B번이 정확하게 그 음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내용상으로 일단 B번은 괜찮아. 근데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물음표 치고 갈게. 자, 그다음에 C번 한번 가볼까? 근데 갑자기 자, whatever their rank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들의 자, 순위가 무엇인지 간에 자, 소유자는요, 자, 음식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침팬지들은요, 자, 들어간 데 호혜주의 모드로 자, 그들의 사회적 랭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들의 서열이 나올 만한가? 주어진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들의 서열이 나올 만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 야, 근데 그들의 랭크가 무엇이지 간에 얘도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글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게 자, 2번이 가장 적절하고 그다음에 B번에서
자, 어떠한 일들도 얘네들이 자, 그 컨플릭트, 자, 충돌적이나 폭력적인 일들도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자, 발생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A가 붙어야 됩니다. 됐음? 자, 여기까지 우리 아까 내용을 위해서 읽어봤던 거니까 쭉 충분히 이해할 걸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제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쓰세요. 자, 주황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중심 소재가 뭐가 있어요? 너무 잘했죠? 침팬지에게서 발견되는 호의주의요. 됐음?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호해주의.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A에 밑줄 친 데이가 무엇인지 지문에 찾아 영어로 두 단어로 쓰세요. 다이나, A의 데이가 뭐야? 아니야, 이거 있잖아. 아까 우리가 A가, 잘 생각해야 돼. 자. A가요, 자, B번 다음에 올수 있는 이유가 이 데이 때문이거든요. 오케이? 이 데이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자, 데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 데이, 뭔지 알겠어? 너무 잘했죠. 여기서 데이는 정확하게 뭘 갖고 있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오케이? Aggressive conflict. 그래서 여기 A번에서 우리가 A번이 주어진 문장에 바로 받을 수 없었던 게이 데이 때문이잖아. 그쵸? 그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 근데 어떠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건데, 윗문장을 보면서 우리 알수 있나? 그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일이 간혹 일어날 게 없잖아요. 됐을까요? 이 데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A가 주어진 문장에 바로 못 붙는다고 했어. 됐음?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자, 아까 글 전체를 읽었을 때이 데이가 받는 거는 aggressive conflict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자,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뭐다? 공격적인 갈등 혹은 뭐 호전적인 갈등이라고 하죠. 됐을까요? 오케이. 잘 잡았어. 자, 그럼 여기서 얘는요, 얘들아 써주세요. 두 번째. 자, aggressive conflict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세 번째. 자, 윗글에서 설명하는 침팬지의 호의주의가 무엇인지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한글로 적으세요. 자, 이거 숙제 해온 친구 있죠? 예습. 다현아, 예습 이거 써왔어? 지성아, 이거 한 번만 해줘. 요하고 쉬는 시간 맞자. 자,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해주세요. 세번 못했어? 이거 혹시 해온 친구 있어요? 아, 여기는 다 신규 라인이니까. 자, 그거 지유도 아, 아니고 오케이. 했어? 연아야? 안 했어? 자, 오케이. 혜연이는? 노? 미서도? 니네들 왜 자꾸만 예습을 안 해오냐?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 얘들아. 알죠? 예습 꼭좀 해갖고 오셔야 돼. 예습 이거 숙제 주지 않았었나, 이번에? 그쵸? 예습 항상 숙제로 주거든? 이거 풀어와야 돼. 왜냐면 지금 호의주의라는 내용이 쉬워? 안 쉬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가타부터 아무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호의주의로 들어가잖아. 그쵸?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 학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꼭좀 먼저 풀어보시라는 소리야. 문제 좀 먼저 풀어보고 이거가 뭔 내용인지 한번 잡아보세요. 됐을까요? 얘들아 예시 좀꼭좀 해갖고 와. 자, 그래서 윗글을 설명하는 침팬지의 호의주의가 무엇인지 지문의 내용을 요약 쓰시오. 자, 제가 갈게요. 자, 이거 되게 길어, 얘들아. 가볼게. 자, 먹이 소유자가 다른 침팬지들에게 뭐한 거야? 먹이를 나눠주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나누어 주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형성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자, 먹이를 받지 못해요. 먹이를 받지 못한 침팬지들이 있네. 그러면 그 침팬지들이 어떻게 나한테 먹이 달라고? 엄청 귀찮게 하죠. 높은 음으로 소리 지르고. 그치? 막 아까 뭐 한다고 했잖아. 높은 피치로 소리도 지르고 뭣도 한다고 그랬지 아까? 때리진 않지만. 그치? 공격적인 짓은 하지 않지만 막 되게 귀찮게 만들잖아. 먹이 소유자를.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먹이를 소유한 침팬지가 어떻게 했어? 딸을 귀찮게 하는 나머지 침팬지 애들을 먹이 순회가 어떻게 했어? 그래요.
지유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모기를 수연이가 무리해서 내쫓았어요. 아, 너좀좀 가. 라고요. 오케이? 그만 귀찮게 하고 가. 라고 해서 모기 소유한 애가 왕이라고 했잖아. 그쵸? 아, 그만 좀 귀찮게 하고 가. 라고 했어요. 그때 뭐예요? 서열과 상관없이 무리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모기 소유자가 모기의 흐름을 뭐 한다? 제어한다고 했잖아. 됐을까? 자, 그래서 자, 모기를 갖고 있는 애가 서열과 상관없이 뭐를 갖게 된 거야? 권력을 소유하게 된 거야.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이거를 설명한 게 뭐다? 침팬지의 후회주의다. 됐음? 자, 얘 내용 어려워,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 자, 그래서 너네들 그냥 간단하게 적기만 하면 돼. 자, 모기를 소유한 친구가, 그쵸? 자, 모기를 수유한 친구가 먹이를 받지 못한 애들이 귀찮게 하면 그 무리에서 내쫓는다. 즉, 성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먹이 소유자가 뭐를 제어한다? 먹이의 흐름을 제어한다. 됐어? 그것만 잘 적으면 돼. 즉, 서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모기 소유자가 모기의 흐름을 제어함. 지금 뭐를 갖는 거야? 자, 권력을 소유한다. 됐을까? 먹이 소유자가 즉 권력을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자, 무리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먹이 소유자가 먹이의 흐름을 제어함. 됐을까? 자, 이게 침팬지 사이의 후회주의다. 자, 먹이를 받지 못하여 자, 귀찮게 하는 침팬지를 무리에서 쫓겨나요. 즉, 서열과 상관없이 무리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먹이 소유자가 뭐 한다고요? 먹이의 흐름을 제어한다. 됐을까? 즉, 걔네들이 권력을 소유한다. 이 얘기야. 됐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가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하고 마무리할게. 자, 오케이, 다시 할게. 자, 집중은요. 자, 얻어질 수 있어. 자, 단순히 뭐 함으로써 putting a spotlight 아까 얘기한 거지, 그치? 자, 스포트라이트를 자 비춤으로써 on one actor 한 명의 배우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초점을 얻어질 수 있고요, 그치? 첫 번째, 또두 번째 뭐 함으로써 자 having one actor in red 한 연기자를요, 그쵸? 한 배우에게 빨간색 옷을요, 입힘으로써. 자, 그러면서 초점을 얻게 할수 있고. 자, 그리고 everyone else in gray. 자, 뭐 하면서요? 나머지 모두를 자, 회색으로 입힘으로써. 오케이? 한 명한테만 빨간색, 나머진 다 회색. 그렇게 함으로써 초점을 또 얻을 수 있게 한대. 집중을. 자, 그리고 세 번째, 또뭐 함으로써? by having one actor move. 자,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그 배우를요, 자,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치? 뭐하고, while, 반면에란 뜻이야, 여기서 얘들아.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지만, 자, 반면에란 뜻도 있어요. 자, 반면에 다른 배우들이 remain still, 자, 뭐 하면서요? 자, 정지해 있는 동안에. 스틸이 움직이지 않은 정지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는 동안에 한 배우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런 방식이 다뭐 하는 방식이야? 집중을 얻는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됐음? 자, 어디에서? 영국에서. 자, 마지막이야. As a result 갈게. 자, 이러한 결과로 all these techniques, 이러한 모든 기법들을 방금 여기 얘기야. 집중을 얻는 방법. 1, 2, 3 얘기하는 거야.
자, 모든 기법들은 will quickly 빠르게 뭐할수 있다? draw 끌어낼 수 있대요. 그쵸? 관객의 시선을 끌게 할수 있어. to the actor 배우에게. 자, 어떤 배우냐면 whom the director wants. 감독이 원하는 to be in focus 집중받기를 원하는. 오케이? 자, 감독이 자, 집중을 받기를 자, 집중 안에 들기를 원하는 그 배우에게 뭘할수 있다? 관객들의 시선을 초점 집중시킬 수 있다. 됐을까요? 자, 어려운 거 있었어? 전혀 없죠. 그쵸?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자, 이거 빠르게 쓰기만 하고 자, 마무리할게. 자, 위크 13에서 인도어 엔터테인먼트 필드에 해당되는 소재들을 지문에 쳐서 한글로 모두 쓰시고. 혜연아, 뭐랑 뭐야? 뭐야, 얘들아? 뭐예요? 뭐예요? 주황아, 뭐야? 너무 잘했죠? 오케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영화랑 연극을 두고 두 개를 지금 비교했잖아.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준호야, 2번이요. 윗글에서 3번 문장은 앞 내용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비교. 너무 잘했죠?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대조를 하면서 영화를 도입해 놓고 연극에서 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대조로서, 자, 요거 꼭 적어야 돼. 대조로서, 자, 연극에서의, 자, 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자, 얼마나 어려운지를 더 효과적으로 뭐 하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다. 자, 대조로 인해서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오케이? 자, 잘했어. 굿.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볼게. 자, 7번 문장에 빈칸은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영어로 쓰고 왜 들어가는지 설명하래. 민서야, 혹시 되니? 접속사 뭐 들어가래? 그렇지. 아까 본 거. 그치? 자, as a result. 그쵸? 자, as a result 하고 나왔어. 얘왜쓴 거야? 그치? 결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내가 좀더 디테일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 얘기한 걸 결과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한 건데 몇 번에서 몇 번부터? 4에서 6이요. 오케이? 4번에서 6에서 자, 4번부터 6까지 설명되는 연극에서 관중의 집중을 미안해. 관중의 자, 집중을 자, 이끌어내는 기법들에 대해 결과,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됐을까? 에듀얼리트를 쓰는 이유가 뭐더라고요? 4, 6에서 설명되는 연극에서 관중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기법들에 대해 결과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됐을까?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번호만 하니까 자, 빠르게 할게. 자, 이제 정답 이것 좀 봐볼게요. 혹시 지유야. 자, 질문이 3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쓰래요. 중심 소재 뭐가 있지? 연극에서? 너무 잘했죠. 오케이. 자, 연극에서 자, 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굿! 완전 잘했어요. 자, 이 글에 얘들아, 잘 봐. 이 글에요. 구조예요. 이 글의 패턴 좀 봐봐. 이 글의 구조가. 자, 도입, 주제. 우리 지금 패턴 3으로 넘어왔거든요. 도입, 주제, 설명, 결론. 도입, 주제, 설명, 총론, 반박. 자, 이러한 구조야. 자, 얘는요. 정확하게 도입, 주제, 설명, 결론에 해당하는 글의 구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주황아. 도입 부분은 몇 번, 몇 번일 것 같아? 도입은? 너무 잘했죠? 도입 11번이야. 오케이, 완전 잘했죠? 자, 저희 다이나, 주제는 몇 번? 주제 몇 번? 중심 소재 찾아 한글로 쓰라고 했잖아. 주제 몇 번?
3번 주제, 오케이? 자, 얘들아, 3번 주제였어. 3번에서 연극에서 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나왔잖아. 그쵸? 자, 그래서 3번 주제. 자, 그러면 설명은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혜연아? 완전 잘했죠. 4, 5, 6. 굿. 자, 지성아, 마지막. 결론은? 그렇죠. 7번. 끝. 됐을까요? 오케이. 자, 얘들아, 고생 많이 했어. 그, 있잖아. 얘들아, 워크북 보면 워크북에 도식화라고 해서 빈칸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에 정리할 때이꼭 이렇게 도입 주제 설명 별로 이런 식으로 꼭 도식화해서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알죠? 자, 고생했어.